심장이 버스 버스 두근대 눌릴까봐 겁나. 저기 네, 상 주셔서 고맙다고. 감사합니다. 네. 야. 자 이제 마지막 풍문으로 가볼까요? 네. 마지막 풍문 제일 센 것 같은데요. 그래요. 예. 네. 아 이거는 저기 이게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어. 이거 실명 풍문. 실명 풍문. 풍문 예. 자 풍문 한번 이상우. 전찬리의 방영이 됐던 그 신들의 만찬에서 함께 연기한 성유리와 실제 사귀었다. 오, 나 여유. 그리고 아까 김윤 씨가 분명히 그랬죠. 아니 땐 굳게 절대 연기가 맞지 않는다. 뗄감이 있어야죠. 뭔가 뗄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기가 그럼요. 났다라는 거죠. 네. 자, 어떻게 예. 대처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? 네. 끝나고 한번 봤어요. 그 드라마 끝나고. 그 이제 성유리 씨 영화가 개봉한다고 이제 시사회 때 그때 한번 보고 그리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한 6개월인가 있다가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. 오히려 그 기사로 조금 더 오히려 잘 지내다가. 아, 왜냐면 그때 제가 그걸 다 찾아봤는데 그 정정 기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났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처음에 성유리 이상우 열애설 강력부 양측 모두 펄쩍. 뭐 드라마에 사적으로 말도 안 하는 사이다. 종영우 얼굴도 안 봤다 이렇게 하니까 열애설에서 불화설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네. 그게 좀 별로 기사로 보면서 그러다가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연락을 안 하다가 그 시상식 때 연말 시상식 때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. 이제 같이 신들의 만찬이니까 이제 같이 옆자리에 앉았는데. 네,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그때 만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었죠. 뭐 기사가 조금 극단적으로 났다. 났던 것 같다. 그러니까.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상우 씨가 또 특이한 게 본인이 고백하거나 사귀자고 대시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. 아 진짜요? 네. 어? 여자가 그럼 먼저? 아니요, 그냥 사귀는 거. 이렇게 된 게 많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래 뭐랄까 잡았어. 아 잡았어요? 아 지금 아니면은 저 표정 봤어? 어 표정 봤어? 저 진짜 우리 두 시간 동안 계속 파리가 왔다 갔다 가지고 우리 화신 살렸다 진짜. 와 죄송한데 인증샷 SNS 녹화하다 잡았다고. 녹화 잡으면 사귀는 거 이렇게 우리 백으로 해서 우리 백으로 걸어야지 잘 지켜요. 방송 중에 파리 잡는 방송은 별로 없어요. 우리 백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걸리게 우리 파리 백인가요? 어 대단한 친구네. 한 장도 아니고 한 그러니까. 네 다섯 장. 그리고 여러 장을 찍는 게 이렇게 뭐 스타분이나 이렇게 찍을 때 좀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말 안 하고 한 번에 세 장 다섯 장 연속으로 빠바박 찍는 거예요. 아니 근데 파리 하나로 지금 너무 그러니까. 이상우 씨 얘기를 맥을 탁 끌어버려가지고 죄송해요. 진짜 고백해보거나 착한 이상우 씨가 지금 화가 났어요. 맥을 끊어가지고 아 진짜 죄송해요. 정말로 진짜 죄송해요. 저 파리가 너무 아까워서 되게 고마워요.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파리도 잡아주시고 네. 진짜 없었으면 안 될 뻔했어요. 맞아요. 근데 나중에 방송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. 어, 나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지? 네, 상우 씨 얘기 해주세요. 예? 까먹었어요. 고백이나 대시를 전혀 해본 적이 없다고. 아니 뭐 말로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몸으로? 말로 안 하면 어떻게 모든 걸 행동으로 끌어요? 글쎄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서로 잘 통해서 그냥 이렇게 아니, 그러니까, 사귀는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러는데 예 오늘 촬영 수고하셨어요 가는데 확 돌려가지고 키스하는 거예요? 아까 키스시 나온 것처럼? 어 그런 적도 있죠 솔직히 있어요 네, 진짜? 네, 없는 것 같아요. 없지. 근데 혹시라도 술 먹고 생각이 안 나면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. 술을 좋아하죠?
잘 먹어요. 예. 아 그럼 술을 드셨을 때 좀 과감해지시는구나. 말도 막 좀 예, 터프하게 하고. 아, 이성한테도 조금... 그러면 이성한테 술을 먹었을 때가 훨씬 더 과감하게 그렇죠, 표현도 하고 그러나요? 예.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술 드셨을 때는? 그러니까 잘 술 먹으면 잘 기억을 못 해요.